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저는 뭐 늘 그렇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뉴욕 증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보곤 하는데 다우지수가 장중에 1% 넘게 좀 빠졌다가 낙폭을 그래도 좀 많이 줄이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다우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사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11월 한 달간 12.7% 가까운 지금 1987년 이후에 최고치의 이런 성적을 보이면서 네. 정말 크게 올랐는데요. 뭐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러셀 2000 지수도 지금 역대 최고급으로 20.6%의 그런 네. 큰 상승력을 보였고 S&P 500도 지난 4월 이후에 최대폭인 10.5% 오르는 그런 모습이라서 사실 어제장에서는 강한 이런 상승 여력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조금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움직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건데 이 가운데 있어서 뭐 지수뿐만 아니라 11월의 섹터별 움직임도 보면 좀 기록적인 부분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어제 제가 또 섹터별로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네, 친절하게 표로 또 준비해줬습니다. 오늘장 친절하게 본인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오늘장 보시면 네. 뭐 에너지, 금융, 소재, 산업 모두 다 이 경기 민감주. 네, 민감주로서 이렇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섹터들인데 네. 오늘장에서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5%, 2% 이렇게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월간으로 보시면 34%, 뭐 17% 가까운 그런 기록들을 보이면서 네. 다들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보이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11월에 네네. 보면은 정말 섹터별 움직임도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던 섹터에서의 좀 놀라운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1월에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3대 지수 가운데 좀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지금 다우의 승자들 하면서 정리된 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보잉이 가장 승리했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 보잉 하면 네. 정말 우리나라 또 순매수 행렬도 정말 많았고 그쵸. 네,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다가 백신 소식 이후에 50% 가까운 그런 급등을 이 11월 달에 보였고요. 네. 뭐 다 보시면 지금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 허니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다 모두 경기 민감주 이런 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여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리고 11월에는 이곳저곳에서 백신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와 함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백신 관련해서 어제 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네이버 검색창에 모더나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더나가 무슨 일이죠? 네, 모더나가 드디어 네. 지난번에는 왜 저희 화이자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곧이어서 모더나가 뭐 94% 효능을 보인다 이러면서 네네. 조금 이거 오버 아니야?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얘기를 높였죠. 했었는데 네. 예, 그 부분은 물론 삼상 실험에 있어서 예비 분석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 삼상 임상 시험에 대해서 결과를 명확하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94.1%라는 경이로운 지금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고무적인 거에 중증 예방률이 100%. 100%요?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뭐 보관 온도라든지, 뭐 접종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네. 표를 보시다시피 모더나가 비싸요. 비싸지만 비싼 만큼 효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또 효능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여름부터죠. 저희가 이제 저쪽에서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모더나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의학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모더나가 기존의 다른 국제간 제약회사 대비해서 좀 다른 구조로 네. 백신을 연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치가 예. 아니죠. 그때가 6월이었어요. 예. 6월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미주미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름 이제 게임도 네. 하고 그러는데 제가 1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테슬라에 밀려서 1등을 놓쳤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 당시 주가가 45달러, 50달러였어요.
40달러. 그래서 지금 160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막 농담으로 모더나는 묻어나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올해 최고 히트. 네. 될 거고. 이게 만약 상용화돼서 다 나오면 아마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 그 주식 전문가 아니라 의학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게 왜 방법이 다른지 네. 네, 그리고 그런 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주가는 15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모더나도 그렇고 파이자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다 외우게 될지 이런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네. 중요한 건 물론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게 발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오늘도 여러 가지 그 백신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있어서 부작용 얘기를 보니까 무서워서 이거 맞을 수 있겠나 아래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숨을 쉬기가 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좀 생각보다 좀 큰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과연 이런 부작용을 뛰어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굉장히 심한데 지금 영국 쪽에서는 봉쇄 조치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네, 지난 11월 초에 네. 정말 이 영국에서도 이 코로나 감염률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영국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봉쇄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3주 한 달간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10월 16일에서 11월 2일 사이에 네. 네, 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0명이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봉쇄 조치가 있고 11월 13일부터 24일간 만 명 중에 90명 96명 확 줄어들었네요. 네, 확 줄어드는 그런 감소율이 30%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역시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다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봉쇄 조치가 확실히 효과가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유럽 국가들이 네. 여전히 그런 개인 이 마스크도 개인권의 침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리슨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도 봉쇄 조치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효과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봉쇄 조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총대를 메야죠. 사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 역사가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죠. 이분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본인은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욕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거의 위독 수준까지 갔었잖아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요. 그래서 뭐 지금 또 한 번 뭐 격리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뭐 빠르면은 뭐 12월 12일, 13일 뭐 이때쯤 얘기도 있었는데 백신 정확한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12월 중순에서 말부터 네.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이 어제로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선진국 50% 이상이 내년 2분기에 거의 접종이 완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는 이제 12세 이하까지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었을 때 12세 이하도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뭐 연말이 되면 80-90%까지 접종이 모두 다 완료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방금도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네. 이와 지금 보시는 국가들은 뭐 영국, 미국, 캐나다, 뭐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 다 선진국이잖아요. 네. 반대로 지금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을 때까지 뭐 거의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 드렸던 그런 백신조차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런 양상이 갈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모습들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줌. 주가는 1.4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마감 후에 좀 시간의 거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타났다고요? 네네. 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월요일장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이죠. 언택트주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인 이 줌비디오가
뭐 항상 늘 말이 많았던 지금 경기가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주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EPS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에 30%나 상회하고 매출도 11% 이상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0% 이상 그렇게 증가를 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이는데도 경기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준비디오로 화상 채팅을 통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할지에 대한 의구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레피니티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내년에 있을 2분기 동안에 있어서 매출 성장률이 내년 2분기 1분기에는 뭐 288%,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16%까지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에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는 증시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텐데 지난 3주 동안의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3주간의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보시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네, 지금 890억 달러 이상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앞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좀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당장 저보고 뭐 내일 주식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처지인데 네. 뭐 저희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딱 그런 뭐 평균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는 것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데 팩트로 이야기하죠. 네, 팩트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1900년도 이후에 네.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균 75%로 미국 시장이 매년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네,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네. 특히나 주목할 점은 대통령 임기 1년 차에는 82%의 확률로 주식시장이 네,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임기 1년 차라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이제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 이제 1월 말까지가 되겠고 맞죠? 1월 네. 말까지가 되겠고 그 이후에 바이든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그 이후에 82%가 오른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좋을 확률이 82%로 평균적으로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주가가 네네. 82% 오른다는 건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열심히 뭔가를 자꾸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내년 실적 전망도 지금 보면은 사실 연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플러스가 더 많이 나겠죠? 네, 지금 내년의 이익 전망률을 보시면 일단 미국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이렇게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2020년도만 딱 보시면 네, 미국이 15%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다음에 선진국이 뭐 27%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신흥국이 마이너스 10%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흥국이 가장 이제 이익 전망이 가장 적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또 반대로 2021년에 이렇게 예측을 한 모습을 보시면 네. 신흥국이 31%로 선진국 30%보다 1% 앞지른 그런 네. 모습을 보이겠고 미국은 21.7%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신흥국을 확실히 주목을 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키워드를 보고 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팀장님이 많이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요, 주목해야 할 신흥국 투자와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여타 신흥국 시장을 보면은 요즘에 왜 다 좋지? 신흥국 시장 특히 왜 이렇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있어서의 주식 자금에 대한 유입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죠. 그게 앞서 보여드렸던 3주간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저께는 이제 MSCI 리번 리밸런스 때문에 어저께 외국인이 팔았지만 그걸 전해 보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림 아마 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흐름이 전 세계에서 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앞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선진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이건 간에 세계의 부류가 모두 올해 대비 내년에 이익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 31%나 올해 대비 이익이 증가합니다. 물론 올해 이익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소위 어떤 베이스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큰 그림을 여러분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필요한 것은 그럼 이제 도대체 어디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보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를 하나 딱 찍는다 그러면 어찌됐건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전 세계 2위까지 가 있지만 네. MSCI에서 그 비중은 현격히 적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이머징 마켓조차도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돼 있는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막판에 외국인 우리나라 적극처럼 매도한 것도 딱 그런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네. 팩트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윌리스 타워스의 왓슨의 폴 콜렐 어떤 그 아시아 부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요 전 세계 주식 투자에서 MSCI 권고하는 거 중국 비중은 불과 5%인데 좀 먼 얘기지만 20%까지 늘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럼 20% 늘어나면 미국도 좀 줄고 나머지 국가들이 좀씩 줄으니까 20%까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거가 그러면 이모 중국을 주식하면 뭘 사야 되냐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딱 보면 많은 분들이 중국 주식은 우리나라랑 동시간대 하니까 중국 주식 하신 분들 꽤 계시겠지만 네.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중국 기업은 읽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중국은 예전에 우리 한자가 아니라 간서체로 막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지도 못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중국은 또 어찌됐건 공산당 국가잖아요. 그래갖고 IPO 같은 것도 한 달 하다가 바로 하루 전에 또 날아가고 이러고 큰 상장사인데 대표가 6개월 동안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네. 어찌됐든 공산당 독재국가들 분명히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ETF도 마찬가지 펀드도 결국은 간접투자 위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이 그림인데요. 굳이 연속으로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2015년, 16년, 17년 지금 2020년 현재는 제일 아래 그래프인데요. 네. 연초 대비 계속 돈이 오히려 빠지다가 이제서야 지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연초 대비 작년 이맘때 대비 21%나 자금 줄어들었던 것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머징 마켓에 한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여러분들 여쭤보면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손들면 삼성전자 들어있다는 거 다 아세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외하고는 모른다는 거죠. 거의 아는 분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을 했던 분들은 몇 개를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상하이 국제공항이다, 뭐 인민보험이다, 상하이 자아다, 그리고 귀태모주다 이런 거 얘기하시겠지만 네. 그 외에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국 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머징 마켓에 대한 ETF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EEM입니다. EEM이고요. 네. 저희 글로벌 그 영문 글로벌이 정말 좋은 거가 이런 거 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딱 보시면 3095를 여러분들 잠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3095 보시면 국가별 배분 이렇게 쫙 나오고요. 보유 종목이 쫙 나오거든요. 이거 EEM을 한 줄 사시면 지금 보시면 몇 종목이 들어왔냐면 1,100종목, 1,200종목이 쫙 1,262개 네. 종목이십니다. 네. 그렇지만 큰 것들만 아시면 되잖아요. 큰 것. 네. 알리바바 들어가고요. 텐센트 홍콩에서 거래되죠. TSMC. 그 TSM 이거 대만에서 거래되죠. 삼성전자가 네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하나 사면 삼성전자도 4%가 들어가 있고 네. 메이투안 그리고 네스플러스, 징동닷컴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중국 그 공상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설은행, 뭐 컨스트럭션 뱅크 이런 것까지 네. 다 들어가 있고 밑에 나오는 거가 인민은행인가요? 그 핑한 보험이라는 거요. 네, 네. 한자로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한꺼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TF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굳이 또 중국만 하겠다 그러면 중국 관련 ETF도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EM이 이제 그동안 이번에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 월간 상승률이 7%가 올라갔고요. 연초 대비 보면 8%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내년에 되면 좀 더 기대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차트를 보면은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11월 27일장에 최고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네.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계속된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 ETF에서 EEM 검색하시면 이 ETF가 운용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어떤 ETF고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지금 시즌에는 사실 신흥국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그쪽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쇼핑 시즌에 있어서 과연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월가에서는 또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두 가지의 기준으로 이런 쇼핑 시즌 관련해서 대표주들을 뽑았습니다. 네.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이 최소 50% 이상의 그런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을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늘 확인하는 12개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최소 5% 이상의 지금 주가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네. 어제 강의 두 번이나 들으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보시면 아마존, 로스, 홈디포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늘 얘기하는 게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 어떻게 한 주당 뭐 3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주식을 사느냐. 너무 네.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네, 여전히 목표 주가 대비해서 20% 이상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지금 이 10개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85.7%의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기업이다. 매수해라라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고 네, 매수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나이키나 SC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던 기업들도 있고 나이키, 헤스브로, 월마트, 달러제네럴 모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기업이고 네. 이미 경기가 재개되면 뭐 다른 기업들을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겠지만 여전히 지금 쇼핑 시즌에 있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쭉 표로도 준비해뒀으니까 여러분들도 종목 하나씩 하나씩 좀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투자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볼까라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팀장님이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주식 투자 그리고 매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네. 정말 뭐 거시경제부터 미시경제까지 다 알아야지만 정말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저희보다 수백 배 연봉을 받는 그런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아니 장 부문장님이랑 우리 이 교수님이랑 함께 했더니 그 멘트 그대로 따라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들어서 예스, 모두가 예스 할 때 예스로 가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명언도 남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들을 항상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네. 주목을 하면 굉장히 기업들의 전망이라든지 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 되는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키움증권에서 가장 이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표 주가를 저희의 주가와 차트와 함께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HTS의 화면 0601 이렇게 보시면 네. 거기서 기타 지표를 클릭을 하시고 왼쪽에 메뉴를 여시면 돼요. 제가 지금 화면 잡고 있는데 네네네. 네, 왼쪽에 메뉴를 여시면 기타 지표 클릭하시면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네. 보셨을 때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주가는 흐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월가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 사이면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늘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또, 보시면 네. 지금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의견을 봐야 되잖아요. 네. 투자 의견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 HTS의 화면 2663 화면을 보시면
투자 등급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85% 이상의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영웅몰 글로벌을 통해서 어떻게 그 관련된 투자 의견, 월가에서의 의견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 좀 확인해 봐야죠. 네, 오늘은 두 가지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Salesforce.com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Salesforce.com은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항상 보수적으로 실적을 발표했던 네. 경향이 있고요. 특히 올해 다우지수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다우지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슬랙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선언하면서 네. 주가가 또 상당히 떨어졌었는데요. 이게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보도상을 보면 아마 회사 기업 IR 하면서 그 인수의 마무리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은 Salesforce.com이 있겠고요. 이런 실적이랑 다 상관없이 막 오늘 대한민국에서 주식, 미국 주식 하신 분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테슬라죠. 테슬라가 오늘 장에서, 오늘 마감된 장에서는 600달러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 갔다가 3% 떨어졌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600달러에 바짝 다가섰는데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슈가 있죠. 이제 벌써 한 보름 정도 됐나요? 12월 21일자로요. 네. S&P 500 편입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게 이슈가 있었어요.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과연 한 번에 늘 수 있겠느냐. 그래서 2주 간격으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해서 여러 측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력한 기관 투자한테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늦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에. 한 방에요? 그래서 12월 21일 날 한 방에 이게 지수에 편입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가 한 종목이 피를 볼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 종목이 빠질 텐데 12월 11일 날 발표를 하겠어요. 12월 11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한 텐데. 그 S&P 500 안에서 어떤 종목이 빠지게 될지. 그렇지만 뭐 별로 약한 게 떨어졌지만 그 빠진 주식이 아마 주가 또 2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오늘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아마 그 선물시장에서 나스닥이 지금 반등하는 걸로 아까 보고 왔는데 그런 테슬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미리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펀더멘트랑 일도 상관 없는 뉴스다. 네. 그리고 본론은 결국은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만 일단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나 빼먹은 거가 계속 얘기했던 부문장이 얘기하셨던 소위 니콜라 건 있잖아요. 니콜라가 GM에서 지분 투자를 철회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지분 투자 없다고 얘기하고 니콜라는 오늘 27%가 떨어졌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지 셀 같은 거 만드는 거나 같이 협업이나 하자 정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게 좀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거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그것도 중요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하여튼 핵심은 오늘은 Salesforce.com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항이다. 테슬라가 네, 장 마감 후에도 지금 4% 넘게 오르면서 592달러 선까지 바짝 올라갔는데 네. 이제 뭐 내일 오늘 밤 장 열리면은 축제가 펼쳐지겠네요. 새로운 영역으로. 뭐 600달러 넘어서 찍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식 정규장에서 607이 아마 사상 최고가 장중 최고가 찍었을 겁니다. 정말 테슬라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응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근데 뭐, 니콜라도 그런데. 네, 다들 뭐 선호하신 분이 있고 그런데 네. 뭐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죠. 일론 네. 머스크 이런 사람 좋아하지만 저 입장에서 뭐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면 네. 2663 화면 네, 네. 그리고 0601에서 팩트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 한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참 내일 있죠. 내일. 그러니까요. 네. 이거 소개해 주셔야죠. 네, 내일은 이제 미주알 고주알에서 하는 Q&A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걸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미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키움증권 MTS에서 바로 프리미엄 신청하시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주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구글 폼을 통해서 사전 질문을 받는 양식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문자를 네. 보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하면 내일 정리해서 질문지를 이미 갖고 오겠고요. 내일 이렇게 저희가 방송 채팅창 통해서
특히 이제 영문의 서문 보신 분 많잖아요. 임영웅 씨 때문에 새로 유튜브 가입하신 분 중에서도 또 이렇게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시거나 해외 주식에 질문 있으면 내일 또 여기 현장에서 라이브로 질문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모르는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링크를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발굴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네, 어제도 최고가 네. 대표적인 소위 통신 칩 관련주가 네. 되겠는데요. 매출, 영업이익, 잉여, 현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가 다 발수 볼 수 있거든요. 영문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만 보는 거는 주린입니다. 주가를 연심히 분석하시는 네네. 분들. 그래서 주가가 비싸다,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까지 얘기하잖아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싼 주식이 아닙니다. 많이 떨어지는 게 싼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는 게 역시 좋은 회사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미 종목 발굴은 계속해서 최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브로드컴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 내일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이양윤 교수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